네, 저는 지금 평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고덕 국제도시인데요. 평택에서 가장 개발이 집중된 곳이기도 하죠. 보시는 것처럼 제 뒤편으로 아파트가 엄청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평택이라고 하면은 미분양의 무덤이다. 저도 기사에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2015년에서 2016년 2년 동안 2만 가구를 분양을 했었습니다. 이게 직전 10년치 물량하고 맞먹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몇 년이 지나서 입주를 시작할 때 충격이 왔었죠. 그래서 역전세난이 난 곳도 있었는데 요즘은 가격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자, 고덕 8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전용 8사 기준으로 호가가 얼마 정도 나오고 있어요? 호가는 지금 한 10억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거는 한 9억 2천, 5천 그 정도 되고요. 남아있는 호재들은 또 어떤 게 좀 있나요? 이 근방에는? 지금은 이제 아파트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진행했던 게 3분의 2도 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투자는 아직까지도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교통적으로는 지재역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1호선이 쓰는 부분, SRT가 지금 개통돼서 운행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KTX, 여기 이제 확정이 됐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예정이지만 GTX 노선까지도 평택에서는 이제 끌고 내려오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호재들도 굉장히 크고요. 삼성전자나 다른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교통량도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개통이 되고 있어요. 자동차 쪽으로 지금 이제 개발을 시킨다고 하니까 그쪽에도 이제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자, 들으신 것처럼 평택 집값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올 한 해에만 21% 정도 올랐습니다. 이걸 서울 상승률하고 비교해보면은 두 배 정도 수준인데 작년 6월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거래량은 줄지를 않고 있어요. 자, 아파트 청약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경쟁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평택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달궈지고 있는 건 주변 개발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고덕 신도시 바로 인근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고 이쪽에만 2만 9천여 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평택은 사실 굉장히 넓은 도시예요. 산업단지가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쪽에만 23만여 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평택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니까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집값도 오르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산단만 짓는다고 해서 사람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또 중요한 게 교통망인데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지재역이 아까 봤던 고덕 신도시랑 평택의 구도심인 소사벌지구 사이에 있는 역입니다. 이 역이 2025년까지 복합환승센터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라 2023년엔 서해선이 개통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소사 원시 구간만 개통을 했는데 나중에 이 서해선은 일부 구간이 KTX 경부선하고 직결이 될 예정이고요. 얼마 전에 발표됐던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담겨있던 내용이기도 하죠. 자, 여기는 안중역 예정지입니다. 바로 이쯤에서 이제 KTX 경부선하고 서해선이 연결될 예정인데요. 아까 봤던 고덕신도시 같은 북평택과 서평택이 이제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서평택하고 기존 평택 도심의 균형이 맞춰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철도가 뚫리면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쪽에서 서울까지 이동시간을 기존 1시간 40분대에서 30분대로 짧아질 전망입니다. 제가 자꾸 서평택, 북평택, 남평택 뭐 이런 말을 하니까 헷갈리실 텐데 평택은 원래 이렇게 세 권역으로 생활권이 나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부와 동부 두 개 권역으로 나누겠다는 게 평택시의 계획인데요. 고덕과 송탄 쪽은 상업과 문화, 주거, 행정 기능을 집중시키고 안중, 포승 이런 서평택은 항만이랑 물류, 관광, 휴양 기능을 집중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35년까지 120만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겁니다. 자, 평택시에서도 서평택을 물류 관광 도심으로 육성하겠다면서 2조 5천억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죠. 자, 서평택도 최근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경기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는 최근 7억 달러 규모로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유치가 됐고
현대 모비스가 350억을 투자해서 전기차 핵심 부품 공장도 짓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평택으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규 분양을 앞두고 있어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주변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쪽도 벌써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는 않아요. 제 뒤에 있는 힐스테이트 송담 같은 경우에는 중형 면적대가 실거래가 5억 중반대를 이미 넘어섰고 연초랑 비교해보면 80% 이상 상승한 수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옆에 있는 화양지구에서도 곧 분양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은 제가 서울로 돌아가서 스튜디오 안에서 집중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